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인철 코치님과 함께 김승소, 이준혁 준자강 팀을 상대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준자강 경기에서 터덕이는 제 플레이를 위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 풀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강하게 때리기 힘든 경우 가볍게 눌러놓고 다음 상황을 주시합니다. 김승소 이준혁 조합 말도 안 되게 강합니다. 상대의 백핸드 쪽으로 수비를 하고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공격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욱 선우 코치님과의 뒷사각 훈련으로 잘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윤철 코치님의 스매싱 코스는 언제 봐도 날카롭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이드로 빠지는 공은 무릎을 넣어서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로크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서비스 리시브를 백핸드 쪽으로 밀고 이제 숨지 않습니다. 이제 대각선으로 오는 공격도 잘 받아냅니다. 파트너가 네트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저는 뒤에서 멍하니 보고만 있습니다. 상대에게 네트 앞 주도권을 빼앗기고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빠른 드라이브 게임에서 라켓을 들고 자세를 낮춰 준비합니다. 파트너가 커트 이후 네트를 점령하면 뒷사각으로 이동하여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중간볼 공략을 잘 했지만 마지막에 의도가 불분명한 스트로크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끝까지 공격권을 가져가기 위한 플레이를 지속했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수비 포지션을 제대로 잡지 못하였습니다. 직선 사이드 코스 쪽으로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각선 스매싱으로 상대에게 정비할 시간을 주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준혁 선수가 네트 위에서 공을 타구하며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백핸드 그립을 잡고 수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의 서비스 리시브에서 벗어나왔지만 아쉬운 인아웃 판단으로 실점합니다.
복식 경기에서 중심을 잃게 되면 파트너가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윤철 코치님, 죄송합니다. 파트너가 드롭이나 커트를 하면 네트 앞으로 들어가 상대 헤어핀을 견제합니다. 서비스 이후 네트 앞에 떨어지는 공에 집중하였습니다. 공격권을 가져가면서 랠리를 풀어갑니다. 이번에도 서비스 이후 지나가는 공보다 앞에 짧은 공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며 공격하는 움직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경기해주신 코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